자, 이번만 한번 가볼게요, 우리. 네. 진달래 아나운서. 뭐 네, 갓달래. 좀 가늘고 이런 목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요가를 네. 준비해봤거든요. 네. 일단 편하게 누워서요. 네. 중요한 게 발을 쭉 뻗어야 돼요. 여기서 팔꿈치로 허리를 들 수 있을 만큼 들어요. 오, 뭐야? 그래서 정수리가 땅에 닿아야 돼요. 네. 엉덩이는 떼야 돼요. 아니야. 엉덩이는 바닥에 있어요. 가만히 주시고 할 수 있을 만큼 한 다음에 저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뻗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수리 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목이 좀 늘어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오, 진짜 보면 여기 지금 목선이 엄청 길어져 있어요. 네, 왜냐면 목주름 같은 거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신경 쓰는데 네. 이게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든데 내려올 때도 되게 중요한 게 그냥 내려오면 목이 상할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서 내려올 때는 팔꿈치로 반드시 지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 맞네. 네, 이렇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힘으로 예, 내려오고. 그렇게. 아, 조금 힘들죠, 솔직히 지금. 힘들어. 너무 오래 있어. 정할 때도 힘들대, 네. 힘들대요. 자, 아, 대단히 고난이도 네. 동작을. 아. 이게 왜냐면 예. 웬만큼 힘이 좀 들어가지 않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빛나시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이거 아직 좀. 아직 해보기 안 됐어요. 이거 약간 고난이도다, 근데. 해보세요. 아, 이거는 남자들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왜 안 돼요? 남자들 더 잘 되지. 아, 이제 최근에 군대 갔다 와서 목이 좀 안 좋아. 다리 피시고. 다리 피시고. 피는 거 안 좋아해요. 아니, 지금 일부러 들어와요. 되게 남아요, 맞춤이야. 매트가 남아. 엉덩이는 그대로 있죠. 힘들어요? 아우씨. 더 들어올리세요, 더. 꿈지가 짧아서 잘 안 됩니다. 꿈지가 짧아서 잘 안 됩니다. 아유. 그래, 돼요.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됐다. 네, 그런 다음에 손을 떼세요. 다 찍어. 그렇죠, 네, 그렇게. 아, 뭐가